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패션 유튜버가 직업인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옷장 정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옷들을 선보이고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매달 내 돈 내 산으로 쇼핑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쇼핑몰들에서 매달 200개가 넘는 의류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특히나 시즌이 바뀌는 지금 같은 때에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옷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계절, 가을에 예쁜 옷들을 우리 당당이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시즌이 지난 옷들을 제 드레스룸에서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촬영용으로 한두 번 겨우 착용을 하거나 거의 새거인 옷들만 고르고 골라서 우리 당당이들에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눔 영상, 나눔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6월 초에 플리마켓을 했던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플리마켓을 열면 우리 당당이들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 플리마켓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이번 가을엔 좀 빠듯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긴 후에 플리마켓을 준비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 당당이들을 위한 나눔 이벤트로 이 많은 옷들을 정리해보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작년 초에 진행을 했던 옷 나눔 박스 기억하는 당당이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세 가지 박스로 구성을 해서 소수의 당당이들에게 인당 10가지 이상의 옷을 랜덤으로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세 가지 박스는 무채색 박스와 알록달록 박스 그리고 하이 박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무채색 박스는 블랙이나 화이트, 아이보리, 그레이 같이 톤 다운된 컬러들로 데일리하게 무난하게 입기 좋은 의류들, 그리고 알록달록 박스는 다양한 컬러감, 다양한 패턴 이렇게 포인트로 입기 좋은 의류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무채색 박스와 알록달록 박스는 66에서 88 사이즈이신 분들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상의와 원피스 그리고 허리 전체가 밴딩인 밴딩 팬츠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 박스는 32 사이즈와 34 사이즈를 구분해서 디자인이나 컬러 구분 없이 허리 사이즈가 있는 데님이라든지 슬랙스, 반바지나 스커트 이런 하이 제품들만 모아서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띄워드리는 신청기한데 아직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영상을 보고 계신 당당이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물결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원하는 박스의 이름을 적어서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하이 박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32 사이즈나 34 사이즈 중에 어떤 사이즈를 희망하시는지도 댓글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중복 신청은 어려우니까 꼭 하나의 박스를 신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둘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촬영용으로 입었거나 컨디션이 좋은 의류들을 선별해서 제공해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피팅한 이력이 있는 헌옷이기 때문에 완전한 새 옷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모든 옷들을 제가 꼼꼼하게 검수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오염이 있거나 트임이 있는 걸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먼지 제거를 해서 보내겠지만 제가 고양이 집사다 보니까 고양이 털이 묻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고양이 알러지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 의류를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이라든지 뭐 반품 이런 거 절대 안 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당당이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